클린치에서 절대 안 밀리는, 밀리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안으로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 이 우리 하영이는 불리한 자세예요. 그래서 밑에서 위로 손을 돌려서 하나씩 잡아보세요. 하나, 목 하나, 팔 하나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럼 저도 또 불리한 자세잖아요. 상대방을 밀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겨드랑이도 안녕하십니까. 얼굴 좁게 교탄 방송하고 있는 터령 김영수입니다. 자, 여기는 제 레슬링 미남 레슬러 또 하영이 또 나왔네요. 저번에 이 로프에 이어 미남이라고 하니까 좋아한다 얘. 그래서 오늘 레슬링 기술 알려드릴 건데, 오늘은 그 클린치에서 절대 안 밀리는, 밀리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레슬링 기본 자세는 요렇게 잡거든요. 근데 우리 레슬링에서는 손싸움이라는 게 있어요. 손싸움, 손싸움을 알려드릴 건데, 목 하나, 팔 하나 이렇게 잡을 거예요. 손 올려주세요. 목 하나, 팔 하나. 레슬링에서는 이렇게 목만 잡으면 반칙이에요. 빰 클린치라고 하죠. 무에타이나 킥복싱에서 하는 목만 잡기는 반칙이어서 목 하나, 팔 하나 이렇게 잡아줄 건데, 이게 MMA에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레슬링 기본기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목 하나, 팔 하나 잡으면 안으로 잡은 자세가 유리한 자세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우리 하영이는 불리한 자세예요. 그래서 밑에서 위로 손을 돌려서 하나씩 잡아보세요. 하나, 목 하나, 팔 하나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럼 저도 또 불리한 자세잖아요. 이렇게 또 잡을 거고, 또 안으로 하나, 둘, 사이좋게 상대방이 한번 잡으면 내가 잡고, 내가 잡으면 상대방이 잡고. 네, 이게 간혹가다 제가 초보자분들 알려드리면 어떻게 하냐면, 안으로 잡아. 이렇게 먼저 안으로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사이좋게 하나 잡으면 하나 둘 잡고, 기다렸다가 내가 또 하나 둘 잡고, 이렇게 하는 거를 먼저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기술이 왜 클린치에서 안 밀리냐, 저희가 또 레슬링에서는 언더혹이라고 하죠. 겨드랑이를 파이면 불리해요. 네, 겨드랑이 파이면 불리하기 때문에 이걸 안 파이게 하려고 어떻게 잡냐면, 목을 놔보세요. 자, 목을 이렇게 잡았을 때는 상대방이 겨드랑이를 팔 수 있어요. 네. 목 잡았을 때 내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살짝 나와 있다. 네. 요거 클로즈업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요렇게 하거나 요렇게 팔꿈치가 안쪽에 있어야 돼요. 네, 요게 각도가 바깥쪽, 쇄골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에 있으면 겨드랑이가 파이는 거고요. 이 기준으로 해서 안쪽에 있으면 겨드랑이를 못 파요, 상대방이. 한 번 더 보죠. 네, 쇄골을 기준으로 해서 내 팔꿈치가 바깥쪽에 있으면 겨드랑이가 이렇게 파이고요. 쇄골을 기준으로 해서 내 팔꿈치가 안쪽에 있으면 겨드랑이가 안 파요. 네, 이렇게 안 파이기 때문에 손싸움 할 때는 손을 최대한 안쪽으로 잡아주는 게 좋아요. 이건 기본기예요. 물론 변칙 기술로 뭐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기본기로 잘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상대방 쇄골 쪽으로 안쪽으로 해서 잡았는데, 이게 왜 클린치에서 안 밀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요걸로 이 쇄골 부분으로 잡고 상대방을 밀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겨드랑이도 파일 뿐더러 내가 상대방을 밀 수 있는 힘이 안 받아. 어. 근데 내가 팔꿈치를 안쪽으로 집어넣는다. 그럼 내가 상대방을 밀 수 있어. 오케이. 레슬링에서도 자유형 자세를 잡고 손싸움을 해요.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안으로 하는데, MMA에서 클린치 상태에서 만약에 상대방이 나한테 빰 클린치를 잡았을 때, MMA에서는 빰 클린치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손을 안으로 집어넣어. 레슬링 손싸움처럼. 이 상태에서 똑같이 팔꿈치로 상대방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클린치에서 절대 밀릴 수가 없습니다. 팔꿈치를 붙여야 돼요. 팔꿈치를 못 붙이면 내가 밀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케이, 다시. 네. 다시. 레슬링에서는 목 하나, 팔 하나 잡아야 되고, MMA에서는 목만 잡아도 돼요. 팜 클린치를 잡아도 돼요. MMA에서는 케이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밀어붙이면 돼요. 밀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 MMA에서 밀리면서 싸우잖아요. 그럼 체력이 되게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미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손을 안으로 잡는 손싸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손을 안으로 잡는 동작을 하시면 말씀드렸다시피 레슬링에서도 그 다음에 MMA에서도 클린치 절대 밀리지 않는 방법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레슬링이나 뭐 그래플링 계열 종목이나 혹은 MMA를 하실 때 이렇게 손 안으로 잡는 방법들 클린치를 많이 한번 사용해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물론 이건 기본기고 여기서 응용 동작들이 되게 많긴 해요.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기술 알려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할 말 있어요? 다음엔 뭐 가르쳐 주실 거예요? 다음에는 손을 안으로 잡혔을 때 반격할 수 있는 기술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기본기잖아요. 내가 손을 안으로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 근데 상대방이 팔꿈치를 이렇게 막기 때문에 손을 안으로 못 잡을 때가 있어요. 분명 있을 거야. 그때 방어법을 알려주시겠다. 그때 카운터를 알려드릴게요. 카운터.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면. 알겠습니다. 그냥 안 알려줘. 맨입으로는 못 알려주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Yeah, 근데 뭔가 나는 거